어디 뭐 조용한 데 가서 정말 얘기를 1 가세요. 야 얘들아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 Walk on it is wrong. Love is all you need.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십니다. 오케이 뭐야 오늘 카드는 VR 첫 3대3 소개팅. 아 좋아요. 예. 자 오늘 컨텐츠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청년 혼인율을 막기 위해서 애국정신으로 그런 캠페인적인 아주 진지한 그런 소개팅 컨텐츠고요. 오늘 하는 컨텐츠는 조금 이 파일럿 방송이다 보니까 그 갑자기 컨텐츠 떠올려서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시작하는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의 진행처럼 약간 물 흐르듯이 약간 갈 거예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코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초반에 다 사라지실 거예요. 오늘 컨텐츠 이름이 3대3 소개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재밌게 노는 이런 컨텐츠라고 지금 잠깐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3명씩 남기고 다 제거할 거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명씩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기소개는 자기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자기 앞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 아, 저분 나와서 하는 그 자기소개를 듣고 좀 이따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봐요. 일단 보류.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일단은 본인 앞에 있는 버튼을 탁 눌러주시면은 그 사람은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자기가 저 사람 자기소개 들었는데 뭔가 보류고 뭐고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여기서 탈락하든 말든 뭐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버튼을 그냥 안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 한 개의 보류 버튼이라도 들어온다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자 남성분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성 1번 나와보세요. 예. 자 첫 번째 남성 1번 분부터 간단히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21살 남자입니다. 키는 176에 몸무게는 67kg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해주세요. 아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 군대 안 갑니다. 저 군면제예요. 수고비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여성 1번 반갑습니다. 주니팔입니다. 93년생이고요. 지금 잠깐 백수이고 오늘 좋은 인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남성 2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교에 새로 들어간 20살 남대치고요. 저도 군대 안 가요. 공익받아서.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좋은 인연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착석하세요. 이제 짝서가 2번님 잠깐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거가 이제 자 감옥으로 들어가주세요. 예 아르바가니고 감옥으로 들어가주시고 예 들어가세요. 예 자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요렇게 이제 아무도 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방송을 시청하셔도 되고요. 게임을 종료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상당히 조금 콘텐츠가 후끈해지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사는 20살 이구고요. 제가 초면에 낯가림이 심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 정말 애교가 많아요. 아 애교가 정말 많다? 알겠습니다. 애교가 많다는 걸로 예예 알겠습니다. 존나 눌러. 풀수트에 장갑까지 끼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7살 준인형입니다. 같이 게임하고 뭐 같이 노실 분, 네 크리스마스로 같이 보내실 분 보고 싶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아, 불 들어온 거예요? 아, 불 들어온 겁니까? 아, 불 들어온 건데. 어, 불 들어왔답니다. 불 들어왔답니다, 준영님. 예, 잘못 봤답니다. 예, 준영님 나와주세요. 자, 남성 6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는 해병대를 나와서 공군 복무를 했고 현재는 SBS에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생 24살 여성이고요. 24년 동안 부산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목소리입니다. 아우, 네.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여성 7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9살 떼찌고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급해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남팔. 누나! 안녕하세요. 그 지나 누나! 누나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아, 형이에요. 형이었어? 아니요. 저 15살인데. 나이는 25살이고요. 키는 187, 몸무게 73kg고 뭐 자랑할 만한 사항은 어제 모르는 사람이 이재훈 닮았다고 칭찬해 주고 갔습니다. 알바하고 있는데.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함께 와쿠테형 방송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 와, 퍼포먼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26살 광주 사는 여생이고요. 3년째와 직장인으로 디자인 업무하고 있습니다. 런닝맨 나오시는 전소민 씨 닮았다는 얘기 종종 들어요. 설레는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그만 눌러. 연타하지 마, 누구야. 남성 9번. 안녕하세요. 지금 24살 서울 거주하고 있는 앵그리브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요리 좋아하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랑 같이 영화를 그리고 게임을 같이 즐겨주실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럼 늘 좋은 인연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 들어가 주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32살 직장인입니다. 네. 대전에서 살고 있고 지금 아바타 키가 큰데 제 원래 키는 157이에요. 그래서 되게 키가 작은 아담한 사이즈고요. 예쁜 누나는 아니지만 밥 잘 사주는 누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여성분들은 오늘 이제 다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예. 남성 10번. 아, 이게 뭐라고 하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렌트개님이라고 합니다. 그 인천 97년생이고요. 성우지망생이라 이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저 개똥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두칠님 크루에 속해 있는데 성공해서 만나게 된다면 두칠님께서 아웃백을 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혹시나 되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좋아요. 예. 자, 다음 피해 계약자. 아, 예, 안녕하세요. 예. 21살 대학생 최가을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카페 가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아, 잠깐. 계약자님 좀 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자, 다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번이 98학번이고요. 오늘은 나이들 보니까 입양해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보이는데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남자. 그냥 끝까지. 예.
24살이고요. 지금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고 같이 게임이나 예, 하실 분 구합니다. 이거 날 쳐다봐자. 아니 아니 에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담한 키를 가지고 있는 155의 언럭키 켄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만큼 매력적으로 많이 어필을 갑자기 자기 소개를 갑자기 이 콘텐츠 갑자기 이런 콘텐츠가 아니었는데.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도롱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 12월 초에 뮤지컬 티켓 두 장이 생겨서 같이 모실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작은 회사에서 좀 연구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어떨 때는 웃기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일단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취미는 다른 것들 게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마라톤도 한 세 번 갔다 왔고요. 노래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실력은 일단 넣어두시고. 마지막 나와주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으면서 전화 끊고 나오세요. 엄마 나 지금 소개팅 나가. 끊어.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건강한 인천에 사는 키 186에 20대 남성의 건장한 남성이고요. 예. 고3 때부터 쭉 그냥 5년 동안 일만 해와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습니다. 네. 뮤지컬 표 필요 없고요. 같이 그냥 제가 사서 같이 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자기소개를 맞춰봤고요. 근데 잠깐만. 제 생각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매력 있었고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한 번 더 자기 소개해 보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혹시 한번 나와 보시죠. 자, 빠르게 10초 드립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소개 드릴게요. 저는 155의 언럭키를 가진 26살 켄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집에 돈이 합격! 합격! 들어가! 합격!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코너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요. 자, 이제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잠깐 남성분들을 데리고 감옥맵으로 가셔서. 아, 치영님 근데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요? 약간 의도치 않게 스텝처럼 잠깐 됐는데 감옥맵을 열어드릴 테니까 남성분들하고 감옥맵으로 가셔서 그 감옥 안에 한 명씩 다 가두시면 됩니다. 감옥 안에 한 명씩 다 가두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이 한 명씩 이 사람은 좀 살려야겠다는 사람을 다 귓말로, 여성분들 다 귓말로 나한테 다 얘기해. 동시에. 아, 들어가서 누구누구 있나 한번 보세요. 예. 들어가서 누구누구 있나 보고 나한테 귓말 보내세요. 트위치 귓말. 들어가세요. 저기요, 들어가서 누구 있나 보고 저한테 귓말 보내시라고요. 내가 생각한 콘텐츠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니까 그거 못하게 좀 묶어두고 싶어서 그런 맵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맵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씩 뽑아봐. 그럼 두 명씩 보내봐. 두 명씩. 한 명 누구 뽑지? 가서 봐. 모르면 가서 봐. 기억을 되새기라고. 강민이 뽑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한 거.
자, 좋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다시 초대드릴 테니까 이제 잠깐 나가주세요. 저쪽으로. 야, 이거 여성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이게 뭔가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고, 잘 봐. 남자들만 있잖아? 내 컨텐츠야, 그냥.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팬츠 여러분들. 예. 우리 인권 어디 갔어? 이거 학교에서 고정한 인권 유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그래서 뭐 지금 포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 그러면은 모두가 동의해 버렸네. 어, 그러면은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성분들이 한 분당 두 명씩 투표를 해 주셔 가지고요. 같이 소개팅 하기 전에 좀 얘기를 조금 더 몇 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들만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탈출자. 첫 번째 여성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첫 번째 탈출자는 인스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밖에 나가 계세요. 자, 다음 탈출자. 렌티엔유.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고 선택하신 분은 용무새. 아, 용무새님. 안 돼. 아, 여보세요. 엄마. 아, 나 소개팅 나왔다. 이게 뭐야? 소개팅 왔다가 갑자기 감옥 들어와서 탈출했어 지금. 아크 팩토리. 헬라무. 찬호자. 카사. 근데 본인 조금 너무 시끄러우신데 본인이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저 좀 뽑혔을 것 같아요. 저 예. 정답. 가자. 자, 마지막입니다. 1층에 한 명 마지막입니다. 똥치키. 예, 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 여러분들은 다음 라운드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너 하나의 눈높이다. 아쉽게 다음 라운드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합격자만 일단 이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합격자만 들어가 주시고 뒷문으로, 뒤에 포탈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합격자만.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2회차 때, 2회차 때 또 고소할 거야. 2회차 때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이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말 있습니다. 2회차 때 꼭, 야, 여기 시간 다 친다, 빨리 가. 2회차 때 초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회차 때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전 여성들 남성들 다 이기세요. 오! 오! 마지막 최후의 커플은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시